넓은 바다를 마당 삼아 살아가는 부부는 남편의 고향인 이곳 무안에 30년 전 자리를 잡았답니다. 옥자연! 어디 갔을게라, 참말로? 옥자연, 얼른 가자! 얼른 가세요, 옥자씨! 어머니가 원래 좀 느려요? 예, 원래 느리고 천천히, 뭐든지 천천히 해요,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나는 좀 빠르고. 옥자연 나오시잖아요. 안 느려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빠른 거예요, 엄마가 느린 거예요? 네가 느린 거지. 매사에 느긋한 아내를 챙기는 건 언제나 재빠른 남편 철원 씨. 멀리 가면 안 타고 우리 집 앞에 여기니까 이제 우리 옥자 다리 아프니까 생각하고 태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멀리 가면 안 돼요. 옥자가 없이 나 혼자는 뻔히 안 가요. 같이 가면 재밌어요 또. 오빠 달려! 옥자야 간다! 출발! 부부의 아침 바다 출근길.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갯벌 데이트 나가는 시간이랍니다. 행여 갯벌에 빠질 새라 아내 옥자 씨 손 꼭 붙들고 바다로 향하는 남편 철원 씨. 관벌이 우리 남편 마음만큼 넓다고요. 힘들까 봐서 이렇게 내가 손잡고 끊는 거지요. 끊어. 얘들 걸음마 새끼야. 이 손 잡고 가야 다시 그다음 다시 못 가요. 부부가 넓은 갯벌로 나선 이유가 궁금한데요. 됐어. 찾아요, 우리? 아, 두께요. 꽃게처럼 생겼거든요. 이맘때 무안 갯벌의 주인공은 한창 살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돌개. 잡았다. 와. 벌떡개라고도 불린답니다. 막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게 벌떡개. 그러고 표준어로는 돌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석화도 한창 씨알이 굵어지는 중이죠. 이거 굉장히 크죠? 봐봐요. 이렇게 이게 이런 거 까면 신받다 그러는 거예요. 아, 딱 크네. 참말로? 네. 예전엔 먹고 살게 해준 갯벌이었지만 지금은 용돈벌이 삼아 나오는 부부의 놀이터. 봐봐봐. 신밥수 크지? 이제 많이 하면은 팔아가지고 손주들도 용돈 주고 또 맛있는 거 반찬 사다가 둘이 먹고 또 메이크 옷도 사 있고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더 좋답니다. 드넓은 바다 갯벌을 마주하고 있는 부부의 집. 살았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집안일은 대부분 남편 철원 씨의 목. 이거 무는 것만 네 나이가 어땠어? 평소에도 남자 일, 여자 일 가리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서 맡아봐봐. 얼마나 향이 좋은가요? 진짜 봐봐.
진짜 향 좋지? 좋네. 좋아? 맛있는 냄새 나네. 오늘 점심은 남편이 직접 준비하겠답니다. 나 기술자예요. 대한민국에서 구리에 묻히는 거 안 빠질 거예요. 요리사들보다 더 잘해요. 한식, 일식, 중식 각국 요리를 섭렵한 실력파 요리사. 양념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우리 옥자를 두 마리 주고 내가 한 마리 먹어야죠. 손맛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옥자가 그렇게 맛있게 잘 먹어요. 자기가 끓이는 것보다 나보고 맛날 끓으라게. 그 시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 옥자 씨. 잘한다. 어때요? 맛 잘 되신 것 같아요? 예. 아유, 진짜 오물오물 잘 된 것 같아요. 넓어지기는 맛이 없어요. 오물오물 이렇게 오물오물 이렇게 그렇게 해보세요. 오물오물 이렇게. 옥자여, 밥 먹세. 어? 얼른 밥 갖고 써. 얼른. 남편이 차려준 정갈한 밥상. 앉아서 호강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내가 한 거야. 진짜 맛있어. 뭐 봐봐. 맛있지? 맛있어. 진짜 우리 옥자가 최고야. 최고야. 올해 78. 아내 옥자 씨 앞에서는 언제나 개구쟁이 철원 씨. 개구쟁이 아니야 나는. 웃은 거 보려고요. 옥자가 그렇게 웃는 거 보려고 장난을 일부러 더 하는 거예요. 난 네가 먹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떠주는 것이 더 많은. 아무리 넘치는 사랑을 주어도 아내에게는 늘 모자란 마음이라는 남편.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고생 시킨 것 같아. 처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구남매 장남에게 시집와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애쓰는 사이 남편 철원 씨는 10년 넘게 집보다 밖으로 돌았답니다.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준 아내. 다 이제 용서가 되신 거예요? 네, 다 용서가 되고 있고 함께 이제 그런 것이 없게. 여왕처럼 이제 생각했죠. 당신 지금도 그래요. 저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가 먼저 자네 앞에서 죽을라니까 자네가 더 오래오래 살라고 그런 말도 없고 그래요.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를 위해 남편 철원 씨는 이제 평생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답니다. 옥자여! 이거는 우리 김옥자 염색할 간이 미용실. 경력 30년 넘는 베테랑 이발사였던 남편. 이제는 아내 옥자 씨만을 위한 미용실을 차립니다. 그 갑으로 우리 이제 사랑하는 김옥자 이제 좀 머리도 이제 카트해 주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이건 놔둔 거죠. 아니 세월이 많이 흘렸는데도 지금 실력도 괜찮으세요? 아니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아이 안 해도 되는디. 오늘 만지수 거기. 열대 대하스.
가트 치면 너무 짧게 짧게 내가 안 올라가. 염색부터 헤어스타일까지 평생 남편 철원 씨가 맡았습니다. 아내 옥자 씨는 미용실 한번 안 가봤답니다. 우리 옥자 오늘 아주 호강하네. 인류 아주 이발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잘하는 이발사한테 하네. 머리값 내야 돼. 돈 저기는 뭔 돈 준다. 내 식구가 해준디. 어메? 미장원에서 하면 돈 내야 된디. 미장원에서는 너미 형께 할 수 없으니까 돈 내지. 이쁘게? 시원한 마사지까지 이어지는 남편의 특급 서비스. 시원하고 좋네. 여간 이뻐. 우리 김옥자 아주 저기 저 미스코리아 나가기 이쁘네. 남편 눈에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내 옥자 씨. 머리 잘 되었네. 잘 들었네. 오, 그랬어? 예. 참말로 이뻐? 예. 아이고, 염색 잘 됐네. 응? 아이고, 이뻐라. 우리 옥자 이쁘네. 잘 됐네. 우리 영감 솜씨가 좋아서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죽어서 네가 여자가 되고 우리 마누라 보고 남자 되고 한번 바꿔서 살아볼래. 내 생각은 그렇게 안 오고 잡네. 그럼 뭐 어떡해? 어떡해? 아내의 말에 금세 서운해지는 남편. 남은 시간을 떠올려 보면 아내를 향한 마음은 더 애틋해집니다. 향기로운 장미를 보니 옥자 씨 생각이 난다는 철원 씨. 아우, 향이 너무 좋아요. 우리 김옥자 좋아하게 생겼어요. 낭만 남편 철원 씨. 사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랍니다. 언제 파신 거예요? 아, 저기 어제 준비해놨었어요, 제가. 여기 있네. 50년 넘게 잊지 않고 챙겨왔다는 결혼기념일. 안가요. 무슨 걸까 줄 거예요? 저기 오늘이 51년 그 우리 결혼, 그 옥자고 둘이한 결혼날이야. 이걸 언제 사왔어? 어제 잠깐 그 해제 실에 나가서 사갖고 왔지. 자네 오늘이 기념일이라. 안 잊어버리고 사갖고. 짱! 뭔 것이라. 그, 아, 냄새 좋다. 진짜로? 이쁜 것도 샀네, 애기. 그 앞으로 남은 여생도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사세. 결혼 축하합니다. 강철원이 김옥자 결혼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살림에도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돌아다닌 것이 제일 모든 것 같아서 그게 최고 미안해요. 이렇게 세월이 허무하게 이렇게 넘어가버렸네. 돌이켜보면 더 아껴주지 못해 후회스러운 날들. 젊을 때 좀 잘해주시지. 그러니까 그때는 속이 없었는가 봐요. 난 당신. 하지만 부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쁘.
앞으로도 부지런히 아껴주고 사랑하면 되니까요. 강철호 씨 사랑해요. 응? 사랑해. 무시 어쩐다고? 다시 해봐, 다시. 강철호 씨 사랑해요. 어, 그래. 나도 김옥자 씨를 사랑하는디. 건강하게 살고 오래오래 사시오. 그래야 내한테 이 씨야 웃고 하고 살려라. 50년 세월을 함께하며 인생의 황혼을 맞았습니다. 이제야 선명해진 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